부평 복합상가에서 불이 나고 어느새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120여 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가 안 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히 긴급 재해 구호기금조차 대부분 받지 못할 처지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화마가 휩쓸고 간 부평 복합상가 건물. 건물 안에선 전기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들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듯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건물 내에 가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영업은 잘 안 되고 있고 여기나 여기 주택 초반집이나 이런 데들이 다 불이 탔는데 영업을 아예 못하고 있죠. 이제 복구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이제 규모가 적은 데거든요. 이런 데는 아예 통합 못 되고 있어요.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화재 원인이나 재산 피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지자체가 복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도움을 안 해줘. 구청에서요? 응.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몇 번 구청 찾아갔어. 도움되기 하나도 없어. 지금 나는 여기 화로 다 죽었잖아. 우리 전부가. 다 죽어서도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지. 긴급 지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 부평구는 현재 화재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점포 가운데 현재까지 선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때문입니다. 일단은 위기 사유에 해당되시는 게 있어야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장 화재로 인해서 영업 못하시는 그 사유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계산 기준이 있어요. 신청 예정이신 분까지 합치면 5건 정도. 구청은 소상공인 대출을 안내해주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신용보증보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평 복합상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123곳. 화재 발생 한 달째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긴급 생활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